이보은이라고 하고요. 오늘 영화와 공간 동시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미학적 실천의 저자이신 이수민 선생님 모시고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볼 예정인데요. 선생님 모시기에 앞서서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 책에 대한, 최근에 출간된 이 책에 대한 짧은 소개 정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 책은 제가 대략 정리해봤더니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내에서 사회적 공간을 미학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간학자적인 접근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자인 이승민 선생님은 책 날개에 보면 자세하게 이력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캐나다 요크 대학에서 다큐멘터리 공부를 하신 이후에 한국으로 오셔서 중앙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도 다큐멘터리에 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책은 선생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선생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독립 다큐멘터리 쪽이나 혹은 다큐멘터리 일반에 관한 비평 또는 연구를 활발하게 작업을 하셨는데요. 주로 이제 공저 형태로 많이 작업을 하셨고 또 학회에서는 소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하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긴 분량의 단독 연구서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생님의 처녀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의 본문에 관한 내용은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혹시 이 책을 다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보셨거나 하셨는가요? 아니면 그냥 오늘 주제만 듣고 찾아오셨는지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모르니까 책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책의 제목이 영화와 공간이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로 되어 있는데요. 뭐 영화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왜 영화와 공간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시간의 지속적인 흐름을 공간화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간략하게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의 지속과 흐름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고정시켜버리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화를 약간 지속의 흐름 속에서 표현해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화라고 하는 거에 매체적인 순수성 혹은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움직이는 이미지를 형태화하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이미지의 운동성의 강도를 높낮이는 게 달리 하는 것 등등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라고 하는 것의 방점이 시각성과 조형성 혹은 운동성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모순이 되는 게 영화는 시공간의 예술이라고 할 때 공간이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물론 영화 하시는 분들이나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나 혹은 영화 산업에서 공간을 아주 무시했던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르적으로만 보더라도 풍경 영화, 여행 영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산악 영화, 로드 무비, 그리고 거리 영화, 도시 영화, 도시 교향곡 등등의 영화들이 사실은 다 넓은 범주에서는 공간을 어떤 중심에 놓고 있는 영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객들도 또 그거를 하나의 장르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영화 학계 내 혹은 비평계 내에서 주목을 받은 건 대략 90년대 정도인데요. 뭐 이걸 얘기를 하려면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개된 어떤 연구자들의 성향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벤 싱어라고 하는 학자가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주로 문학 쪽에서 많이 읽혀지는데 멜로드라마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초기 멜로드라마 영화에 관한 분석을 도시와 관련지어서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하버드의 시각예술학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줄리아나 브루노의 책이 한 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도시와 건축 혹은 갤러리에서의 어떤 작품이 놓이는 공간 등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대략 한 두 명 정도가 국내에서는 물론 주요 저작들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영화와 공간에 대한 어떤 주목을 하는 학자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승민 선생님께서 이런 책을 내주셨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책은 부제에 보시면 한국 다큐멘터리 여기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저는 약간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한국 독립 영화 혹은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진영에서 실제로 공간에 대한 담론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한 게 대략 2008년 정도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실제로 서울독립영화제의 전 집행위원장이었던 조용각 씨가 2008년도에 재개발에 관련된 영화들이 하나의 장르처럼 등장하고 있다. 혹은
비슷한 시기에 남다은 씨가 또 이제 독립유아의 경향을 분석하면서 공간과 도시에 대한, 그리고 또 이후에 2008년인가 9년인가 김영진 평론가도 한국 독립영화에서 비슷한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지목을 한 적이 있고, 이후로도 이제 실제로 연구자들이 개별 작품들에 대한 그런 이제 공간을 화두로 해서 분석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 책은 그러한 담론 흐름에 약간 정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4시까지 저희가 강의를 듣고 나서 10분 정도 휴식 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여작이라고 소개를 해서 어쨌든 이 책을 쓴 이승민이라고 하고요. 어제 그 편집장님이 얘기하실 때한 20여 분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책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저도 같이 앉아서 할게요. 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PPT로 제 책의 일부분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거리로 들어가셔서 일종의 길잡이를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약간만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 영화 쪽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영화 쪽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영화가 그렇게 부끄러운 매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공간담론 쪽이나 어떤 이쪽 분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양쪽 모두 앞으로 만나야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저의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책에게 조금 충실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PPT가 좀 많아져가지고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스킵을 해가면서 얘기들을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금 이동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영화에서의 시간성이라고 얘기하는, 영화는 많은 경우에 시간의 매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움직임을 영화는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움직임은 당연히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움직임과 시간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타 매체와 비교했을 때 사진이나 혹은 회화를 비교를 했을 때이 움직임과 시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화 안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냥 하나의 배경이거나 혹은 지명이거나 때때로는 삽입 화면으로 그냥 등장해서 잠깐 들어오는, 그래서 영화의 호흡을 조절해주는, 그래서 결국은 영화의 시간과 리듬 안에 공간이라는 것이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가는 상황 안에서 영화라고 하는 것에서 시간성뿐만 아니라 공간성 역시, 시간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더불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런 부분은 비교적 활발, 시간에 비해서나 어떤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는 활발하지 못한 부분들이었고요. 이제 그런 것이 최근 들어와서 담론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담론화 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제가 그 독립을 빼서 되게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내부에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독립적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사실 조금 들어가서,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가 이제 세분화시켜서 하는 저의 전공 분야고, 실제로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영역 진영 안에 있죠. 근데 다루고 있는 부분들 안에서나 혹은 그들이, 제가 다루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그 작품들이 욕망하고 있는 바가 정말 독립 다큐멘터리적인가라는 질문 아래에 제가 그 질문을 뺐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히려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말장난인 것 같기는 한데요. 개념의 차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다 방송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다큐멘터리, 수많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영화라는 장르 안에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풀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게 동시대적인 차원 안에서 풀리고 있는 작업들을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 그곳에서 이제 공간 담론을 같이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크게 다큐멘터리에 대한 굉장히 느슨한 분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매우 느슨한 분류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를 혹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기반들을 살펴본다면 크게 네 가지 종류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티비즘 기반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그래서 액티비즘이라고 얘기하면 현장에서의 어떤 사회 이슈를 바로바로 기록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 그 다음에 미술 기반에서, 그러니까 미술에서 그 카메라를 일종의 부처럼 사용을 하면서 하나의 표현의 도구로 다큐멘터리를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기반 다큐멘터리, 요즘 굉장히 많이들 뜨고 있죠. 김광석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방송 기반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다시 영화 쪽, 방송 쪽에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검열과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다시 독립 다큐멘터리 진영으로 온 것도 의미가 심장하지만 그들이 풀어내고 있는 행보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저널리즘 스타일과 굉장히 휴머니즘 스타일, 그래서 니마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널리즘의 그 뭐 자백 뭐 이런 공범자 뭐 이런 스타일들의 작품들이 지금 1년에 쭉 풀어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장르 자체를 경계를 실험하는 영화들로 해서 세분화시켜도 순환하게 지금 그래서 동시대 다큐멘터리 영화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접속을 하고 있고 다시 확장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요 영역들입니다. 액티비즘 기반과 미술 기반의 다큐멘터리 영역들이 서로 넘나들면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이미지들, 그리고 그들이 영화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상영 공간까지도 확장해 가면서 뭔가 공간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실험들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고 그 질문을 이제 찾아가는 여정이 이 책에 담겨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여기서는 독립이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시기를 구분하게 된 것도 이제 최근 연구자들의 일련의 연구자들의 이제 시기들이고요. 첫 번째 시기는 한국 다큐멘터리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가 태생부터 한국의 민주주의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독재나 혹은 은폐된 역사 이런 부분들을 고발하고 알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이 주류 미디어에서나 지금 말하는 방송의 주류 미디어에서 전혀 그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1980년대 때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를 거의 이제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제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 시안을 알려내야 돼.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서로 알려내고 고발하고 그리고 움직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계몽적 시기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하긴 했는데요. 시기적인 상황에서 그때는 굉장히 적절했고 많은 사람들이 방송의 이데올로기 외에는 그리고 매체나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때 또 다른 대안적 매체로서 이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영역이 굉장히 크게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간 한 감독이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철거민들이 올림픽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구나. 근데 방송에서는 내내 올림픽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감독조차도 너무나 깜짝 놀래서 그곳에 주저앉아서 계속 카메라를 돌리고 그리고 계속 작업을 했던 부분이 김동원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렇게 서로가 카메라를 도구로 혹은 카메라와 함께 깨우치고 알고 고발하고 하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로 넘어가면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나 다큐멘터리가 현실을 진료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현실의 사안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현실 사항이 1980년대가 그랬다면 90년대 때는 사회주의가 이제 체제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종의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시기를 맞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 진영에서나 사회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묘한 상황들이 오면서 사람들은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시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 독립 다큐멘터리 진영 안에서도 내가 그동안 다큐멘터리를 했던 것이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해서 사회 운동과 도구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나는 그러면 작가로서 나는 한국 다큐멘터리계의 굉장히 유명하신 김일란 감독님이 지금 갑자기 오셔가지고 지금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찰적 시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내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그동안 나는 사회활동가로서 기록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나는 감독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때 맞물려서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영화제들, 부산국제영화제들이나 이런 영화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에 극장에서 영화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공동체 상영이나 내부에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 혹은 대학가 이런 시기였다면, 그래서 이 성찰적 시기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하는 개인의 목소리, 사적 다큐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일련의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작업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자기 반영적 다큐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성찰적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를 넘어서 2000년 중반 이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학적 시기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에는 이 모든 계몽적인 시기와 성찰적 시기를 보듬어 안으면서 다큐멘터리나를 영화로서 어떻게 이들이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했을 때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현실을 진료로 사회와 어떤 부분을 소통하고 싸우고 라고 했다면 이 부분들을 영화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2000년대 후반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주목하는 시기가 이제 바로 이 미학적 시기입니다. 근데 미학적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말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마치 윤리를 벗어나는 것이 미학, 그래서 무슨 절대적인 미를 추구하는 이런 유미주의적인 미학이 아니고요.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미학적으로 이 미학이라는 건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미 수준이 디지털과 여러 가지 영상으로 높아져 있는 관객과 어떻게 영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본격화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미학적 시기에서 보여지는 사사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에서의 공간이라고 하면 가장 물질적으로는 스크린이죠. 스크린이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영화 안에를 들여다보시면 영화의 내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배경으로서 혹은 그 공간이 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영화를 상영되는 공간으로 나오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이라는 공간 역시도 공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 오늘의 강연에서 조금 저희 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비서사적 공간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영화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이미지들의 공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중반에 이 이미지들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건 어떤 경향을, 어떤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의 안과 스크린 자체와 그리고 영화 밖에서의 상영의 공간까지 아울러서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이미지들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 이미지들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산천초목의 이미지이기도 하죠.
가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다큐멘터리 영화나 영화 속에 들어가면 매우 구체적인 장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장소인데 이 이미지가 영화 속에서 그냥 스쳐가는 인물이나 사건이 스쳐가는 공간이 아니라 한참 동안 이 기어있는 이미지를 오랫동안 응시하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산천 초목의 이미지들이고 이것도 일종 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제가 따온 장면입니다. 다음도 한번 보시면요. 이 장면들 같은 경우도 역시 여러분도 오늘 아마 여기 오시는 기간 동안에 하늘만 쳐다보면 다 재개발로 포크레인하고 크레인 올라가 있고 이런 이미지들 다 만났던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재개발들을 하고 있는 지금 동시대의 도시의 공간에서 어디든 볼 수 있는 또 이미지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구체적인 장면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공간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구체적인 영화에서 제가 따온 장면들입니다. 이 장면들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하나의 이미지들을 오랫동안 응시하면서 보여주는 시간을 만약에 지금은 사진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지만 영화 속에서 그냥 인물이 스쳐가면서 시점샷으로 그걸 바라본다라가 아니라 그냥 누구의 시점도 아닌 시점에서 이 이미지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객에게 응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세분화된 이미지죠. 창문 틀에 있는 못에 끼어있는 먼지를 한참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 있는 이미지들이라는 게 처음에는 물성으로서 아 이게 뭔가라고 하는 지시적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가만히 오랫동안 응시를 하다 보면 이 이미지들이 품어내고 있는 어떤 서사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관객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시선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는 어떤 접속 지점을 만들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 지금 이런 이미지들, 일련의 비어있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서사의 라인 안에서 보면 이야기를 끌고 갈 때 많은 경우에 영화는 이야기를 끌고 갈 때 이야기의 밑에 보조하는 장치로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아 이런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첩적인 과정 안에 이런 이미지들이 같이 있으면서 더해준다가 아니라 그거와 굉장히 독립된 방식으로 이미지가 보여지고 그 공간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영화 속에서 계속 비춰줄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이것을 이름하여 비서사적 공간 이미지라고 얘기를 이제 명명을 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비서사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서사가 아예 공간에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련의 영화의 전체 서사적 맥락에서는 일탈된 그리고 공간을 담고 있는 이미지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명령을 짓는 과정하고 이 책에서 이제 그걸 한 챕터를 소유를 해서 작품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역시 이 책에서 나오는 몇 가지의 말들만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공간은 물질성과 시간을 연계시켜서 공간은 보이는 것의 표면을 넘어 존재의 심연으로 시선을 가져간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을 처음 대면에서는 물질로 표면을 보게 되지만 이것을 오래 유지하다 보면 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기억들, 어떤 심연으로 시선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갈무리, 그러니까 다중지성에서의 이 공간을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를 잠깐 스쳐가는 걸로 하나의 강의의 배경 혹은 강의의 도구로 이 공간을 보지만 공간 자체를 주인공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 공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강연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 공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시점이 달라지는 상황들이 되는 건데 이 시점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공간학자인 노테부르가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한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주로 힌트 내지는 견인을 하게 됐던 말들 두 문구들을 뽑아온 부분들인데 이건 안드레 바젠이 영화의 공간, 영화의 공간과 프레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계이면서 동시에 일상 세계의 반영체인 실제로서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영화라고 하는 공간은 그 자체가 프레임이 있고 영화 안에 여러분들은 스크린 안에 있는 내용을 보통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크린 자체도 하나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크린을 보고 있는 여기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화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된 차원에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내내 견인했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 바징의 생각과 그다음에 앙리 르베브르의 생각 두 개를 견인을 하면서 이 책에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책을 보시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공간, 비선화적 공간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존의 시간 중심 혹은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시간과 공간의 속성을 서로 교차하고 융합하고 나아가서 공간 속에 새로운 시간을 생성하는 것.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시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선형적인 시제가 아니라 공간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 공간에서 과거를 응축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이 현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형적인 하나의 점으로서의 현재가 아니라 시간성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 자체가 공존하게 되고 그 공존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시간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각의 영역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제가 이렇게 코테이션을 한 거는 책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유동적인 공간이며 공간은 얼어붙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서로 얘기를 하면 흐르는 것과 그 다음에 시간을 박제시킨 게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술과 정치에서는 이런 다른 시공간을 교차해서 그 관계를 탐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가져왔고요. 공간이 비공간, 비서사적 공간 이미지의 특성을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사실은 흐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사진의 속성을 빌려서 지금 여기다가 박제를 해놓고 있어서 조금 다른 감각으로 아무래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재개발의 공간에서 건물을 깨진 공간 안에서 밖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역시 여기도 그냥 흩어가는 시간, 움직이는 이미지로가 아니라 움직이는 영화 속에 이것을 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진 이미지 같은 이미지가 중간 영화 안에 오랫동안 보여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화가 바꾸면 전체적인 서사의 맥락을 이 이미지들이 해체를 하게 되는 거죠. 약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이야기로 막 끌고 가게 된다면 이런 이미지들이 중간에 툭툭 들어온다면 맥락을 멈추는 거죠. 멈추고 호흡이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것들이요. 근데 주로 이제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이런 일련의 이미지들이 재개발을 다루고 있는 이미지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 이미지들 안에 몇 개를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본 부분은 이제 직자성을 담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 영화, 거미의 땅이라고 하는 한 영화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이 영화는 앞서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숲속이고 그 숲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바로 담아왔는데 이 안에 사실은 소리가 있어요. 영화는 움직임도 있지만 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각적 이미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숲의 소리들, 나무의 풀벌레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막 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군인들의 구보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숲에서 군인들의 구보 소리가 들리는 것? 그리고 비석을 보여주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간이 무엇을 겨냥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이미지를 읽기 위해서 상상력을 펼쳐가게 되잖아요. 그 상상력을 펼쳐가는 과정들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들을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평면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먼저 보여줬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지를 물성을 가지고 대했지만 여기서 사운드가 들어가고 청각적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것을 오래 응시하게 하면서 시간성을 부여하게 되면서 입체감을 부여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시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거미의 땅이라는 작품은 동두천 그러니까 그 내에서 살고 있는
양색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추적을 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한 역사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들을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공간, 숲의 공간, 그다음에 버려져 있는 건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품고 있는 그 자체에 처음에는 공간을 물적으로 봤지만 그 자체에 품고 있는 서사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끔. 그래서 한참 보고 있다 보면 이 공간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느낌. 그래서 내가 이 공간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공간을 그냥 본다가 아니라 공간이 나한테 말을 거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차원에 대한 문제. 그냥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하면 시간성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공간 이미지는 현상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지시적 이미지 속에 내재된 특질로 관객을 안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시적인 것들로 넘어서서 그 안에 관객을 만나게 만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간감과 그다음에 자신만의 리듬과 서사를 구축해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모순일 수도 있어요. 비서사적 공간 이미지라고 해서 그럼 서사가 없는가가 아니라 이 비서사적이라는 건 영화 전체를 담보하고 있는 서사에서의 비서사를 얘기하는 거라면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독립적인 자기만의 서사를 품어내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책에 있는 말몇 마디를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인용된 말들은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을 일부러 골라서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긴 한데 그중에서 이 말들은 이런 걸좀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설명적인 차원 안에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이런 말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너무 어려우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앞서 말했던 시간을 중첩한다라고 하거나 차원을 다차원을 품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고정된 사물이자 존재론적 공간은 그 속에 담긴 기억과 역사로 인해 현상학적 이미지에서 과거와 현재와 중첩되어서 선형적이고 일탈적인 시간성을 이탈한다. 지금까지 했던 말과 굉장히 동일한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제 체험하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체험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공간, 현재의 공간, 옛날,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중첩되어서 하나의 기본적으로 시간을 일탈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시간성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만나고 있는 목적론적인 시공간을 개념에서 해방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하고 감각한다면 오히려 사건의 단면이 그로 인해서 더 선명해질 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네 번째 부분은 이 비인칭적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영화가 서사에 종속되어 있거나 인물에 종속이 되어 있다면 이 공간을 바라보는 자 혹은 공간 인물이 존재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공간은 아까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맥락을 일탈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등장하는 순간 이것은 누구의 시선이 공간이지? 라고 하는 이미지로서의 공간이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제가 이제 책에서는 그게 혼백의 시선이라고까지 유령적 시선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시선으로 뭔가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흔히 오늘날 굉장히 많은 경우에 모순적으로 지지하고 바라보는 CCTV의 시선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근데 CCTV의 시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기계적인 시선이지만 뭔가 인간이 굉장히 의지하는 이상한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시스템의 도구 같은 시선이라고 하는 것까지 막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인 시선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물을 잡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비어있는 공간을 가만히 응시하고 그 공간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견자라는 말을 조금 불러왔는데요. 기존에 누구의 시선인가가 아니라 여기서는 내부자와 외부자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공간 내부의 시선, 공간이 뿜어내주는 시선인 것과 동시에 공간 외부에서 보여지는 내부와 외부를 특립하는 1인칭이자 3인칭이 융합되어 있는, 그래서 공존하고 교차하고 있는 시선으로 그 공간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이런 이 이미지 속에서 영화의 그 공간과 가만히 조우하게끔 만드는 건데, 여기는 누구의 무엇을 이라는 것이 약간 일탈되는, 이거를 이제 들려지는 견제의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따와서 행위한다기보다는 반응하고,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시간의 흐름을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영화적 시간과 대치 속에서 서서히 구축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관객의 기억과 경험을 마주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정동의 개념하고는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 더, 이거는 이제 비서사적 공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영화들은 관찰하고 설명하고 개명하는 시선하고는 조금 다르게 서로 주고받는 전이와 투사를 유도하면서 참여와 감흥, 정동을 불러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어떠세요? 책과 더 멀어지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화에서 만났던, 특히나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면 현실을 진료로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담고 있다면 무엇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자동적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일탈되어 있는 묘한 이미지들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가 그렇다고 해서 영화와 완전히 일탈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현실의 이미지를 담은 거죠. 담아 있는데 왜 이 이미지들이 영화 속에서 주목되어지고 있는가?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동시대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보시면, 특히 제가 책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한국에서 여러분들 모르게 소리소문 개봉도 되고요.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요. 뭐 이런 작품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작품들이 동시대에 명명되는 것인가, 아니면 읽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아까 미학이라고 얘기를 했던 공간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미학적인 진료로서 그 공간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저의 책에 보시면 책의 목차에서 크게 조금 나누어져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책에서 목차 보시면 두 번째 새로운 공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근대적 자녀로서의 공간, 그다음에 미학적 진료와 매개로서의 공간, 그다음에 비재현적 비서사적 공간이지라고 하는 것,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쉽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이미지들이 영화 안에서 새로운 그리고 또 미학적인 부분들로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고 가만히 보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천초목, 한국에서 있었던 산천초목, 수많은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은폐되고 죽기도 했던 그런 공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재개발해서 뭔가 다 파헤쳐진 건물, 폐허가 된 건물, 이런 건물들을 보여주고 있거나,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뭔가 기념비가 되면 서울역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기념비적인 공간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여지는 그 공간은, 그리고 굉장히 미술 쪽에서 넘어왔던, 아니면 액티비즘에서는 이렇게 기반을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들도 일정 정도 사회의식과 맞물려 있고 이미지를 다루는 데에서의 근대적인 자녀로서의 공간에다가 더 매혹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포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왜라는 질문 이전에 먼저 그 현상을 한번 읽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 그 현상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왜라는 질문이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근대적 자녀로서의 공간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이 책에서는 조금 짚어보고요. 그거에 대한 몇 가지 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간 이미지는 흥미롭게
때도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비장소화되고 탈역사화된 공간을 형상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간 이미지는 한국 사회,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공간 이미지들은 재개발 공간이거나 은폐된 역사의 공간이거나 기념비적인 공간과 같은 근대화의 잔여 공간에 여전히 천착하고 있다 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되게 영화가 점점점점 세련돼지고 점점점점 미학적이고 이미지적으로 되고 있는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 공간 이미지를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공간 이미지가 겨냥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근대화의 잔여 공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고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긴장관계를 가지고 영화 안에 녹아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될 과제고 또 나오는 작품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나오고 있는 작품들의 몇 가지들을 제가 한번 내어줬고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 다큐멘터리 영화 이 말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공간 이미지라는 말도 만든 말이고 공간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현장의 용어로서는 만들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박제나 책에다 바로 넣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거는 여기 책에다가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좀 소심해서. 근데 이제 통용되는 말로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공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보다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선을 약간 이렇게 바꾼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일련의 공간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명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간 다큐멘터리 영화는 근대의 잔여, 틈새 공간들을 미학적 진로와 매개로 재맥락화를 시도하고 있다. 근데 흥미롭게도 내용적으로는 액티비스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근대적 잔여 공간을 계승하고 있고 양식적으로는 이미지의 물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동시대 예술성의 예술적 흐름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그렇고 한때 지금 약간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은 그렇게 많은 공간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고 조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 주춤이라기보다는 다른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간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액티비즘에서는 현장의 이미지를 공간으로 어떻게 불러오는가라고 하는 걸로 담아오게 되고 미술의 영역에서는 어떤 미학적 진료와 이미지의 물성으로서 이 공간의 이미지들을 담아오게 돼서 미술 기반의 다큐멘터리스트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액티비즘 기반의 다큐멘터리스트들이 이제 같이 연결을 하게 돼서 제가 오늘 예시를 들려 가져왔던 거미의 땅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동두천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 공간 내에서 살고 있는 분들 그 공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작업을 가지고 극장 개봉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상영도 하고 그다음에 미술관에서도 작업을 하고 미술 작업들을 협업을 하면서 그 작업들을 다 분화시켜가지고 이미지와 물질화시켜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시작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물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기에는 그 가장 기반이 되는 데서는 저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매체, 디지털 카메라 혹은 디지털로 이제 일상화되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영화로 들어갔을 때 액티비스트들 같은 경우 현장을 더 밀접하게 찍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술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도구로 훨씬 더 밀접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두 영역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하면 1인이 제작하는 1인 제작 시스템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인 제작 시스템이 다큐멘터리 쪽이든 지금 현재 방송 쪽이든 혹은 미술 쪽이든 모두가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 안에서 자신의 표현의 방식을 갈 때 이것이 인물과 사건만큼이나 공간에 주목할 수 있는 어떤 제반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을 조금만 더 드려서 이거는 그 확장된 공간으로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서사적 공간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 스크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미지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동시대에서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자체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장치로서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스크린을 가지고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활발한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실험을 본격화시켜서 했던 게 2004년, 한국에는 2004년, 2000년, 2010년,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일련의 작가 분단의 이름을 가진 감독들이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 예시를 두 개의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철의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철의꿈은 울산의 조선소, 현대조선소의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공간이 품어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아우라와 느낌, 그리고 어떤 근대화의 어떤 산업화의 종말에 대한 애도,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지금 보시는 요 맨 말, 이 첫 번째 요 이미지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공간에서의 사람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에서 품어져 나오는 이미지들, 거기에 대한 오브제, 이런 거에 굉장히 주목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영화로서 만들기 전에 실제로는 사진 작업과 더불어서 미술관에서 먼저 했었거든요. 이제 옵시스 갤러리라고 하는 미술관에서 먼저 해서 이 벽면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예전에 사람이 살았던, 신상옥 부부가 살았던 집이래요, 이 집이. 근데 이 집이 비어지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되고 그 폐허의 공간을 갤러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갤러리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비어진 공간들, 폐허가 된 공간들, 그런 공간에 어떤 묘한 그 매혹을 느끼면서 그 공간의 흔적을 그대로 살리면서 작품을 전시를 하는 이 부분도 저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간에 사진들을 배치를 하고요. 그 사진의 한 면들 안에 이제 지금 이 버전, 영화 버전하고는 다른 버전의 가지고 블랙박스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감독의 그 표현으로 빌자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관객에게 일련의, 그러니까 관객에게 책임, 시간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에 강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관객이 몰입된 공간 안에서 그것을 일방향으로 보게 만들잖아요. 근데 전시의 공간은 그렇지 않고, 전시는 관객이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만큼 앉았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채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한 두 번째 실험이 이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었던, 이거는 3채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쪼개는 방식도 굉장히 감독의 자신의 마음대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조형적인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쪼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의 거대한 스크린 세계를 3채널로, 채널이라는 이름을 미술에서는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이걸 그냥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는 싱글 채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3채널로 정말 압도적인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걸 보여주게 만들어요. 그럼 이거를 보게 될 때 이 세 개의 스크린을 평면적으로 쫙 펼쳐져 있으면 하나의 스크린에서 우리가 시간을 담보하면서 볼 때 이렇게 보는 방법하고, 이렇게 평면으로 보여주면 이거 자체도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시간이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객이 이 세 개의 스크린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미술관에서 영상을 실험을 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여기도 굉장히 블랙박스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화이트박스라고 하면 보통 미술은 굉장히 하얀색 벽에다가 액자를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화이트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블랙큐브라고 얘기를 하면 미술관인데도 불구하고 암전을 만들어 놓고 극장과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뭐 극장은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극장의 시간처럼 똑같은 시간에 입장을 해서 똑같이 나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갔다는 똑같고, 영상은 계속 높임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상황인데, 그런 방식으로 이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여기 지금 사람을 찍어놓지를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박경원 감독은 그러니까 사이즈를 가지고 조우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스크린의 사이즈 혹은
그 설치물의 사이즈 같은 경우, 이번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그 거울 내장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스크린을 가로로 세워, 가로로. 그죠? 우리가 보통 이게 가로죠? 세로로 세운 거네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거대하게 세워서 거기 안에서 이제 관객이 스크린과 다른 방식의 조우를 하게끔 만들고, 로봇을 써가지고 뭐 사운드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설치의 방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네마프에서 했던 전시인 것 같은데요. 이 전시는 보시다시피 공간이 갖고 있는 국립현대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폐허가 된 오래된 공간이 내에서 했을 때 모든 스크린에서 영화는 스크린 안에 암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상영이 된다면 이렇게 전시 같은 경우는 전시 공간과 굉장히 연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 공간에서 어떻게 이 작품을 변형할 것인가 라고 해서 전시 공간과의 호흡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사이즈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 양면 스크린을 썼어요. 양면 스크린을 쓰고 스크린을 위로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 내지는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감독이. 그래서 이 영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인물을 일부러 제가 밑에서 찍어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이 스크린을 이렇게 그래서 공간 중에 띄어있는 스크린을 위로 보고 역시 암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요거는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 일련의 극장과 전시와 그다음에 설치와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방식을 프로젝트라고 이제 명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각기 다르게 조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변형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나온 이미지들은 여러분들 책 안에 다 있어요. 칼라로 나오지 않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책에 거의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흥미로운 건 실제로 불광천이나 그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서울의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현재 공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현재 공간에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운드가 없는 영화고요. 그리고 그것의 밑에 글로 그래서 책과 같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한 거죠. 사운드가 없는 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무빙 이미지지만 무빙 이미지 같지 않은. 그래서 마치 영화의 장면이 하나 넘어갈 때마다 마치 책이 넘어가는. 근데 그 책에 막 그 이미지 안에 각주도 막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 논문을 보고 있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막 드는 여러 가지의 생각에 이 매체를 가지고 실험을 한 부분들인데요. 근데 제가 뽑아온 부분들은 뭐냐면 그 매체를 실험했던 그 작품이 극장용 작품으로 먼저 소개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각각의 그 융합적인 그 프로젝트로 미술관, 문학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프로젝트로 이 작품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그 공간 지리학자인 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밑에는 이 서울에 있는 그 불광천 지역의 지도들이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들 위에 이건 다른 작가의 작품인데요. 마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려면 다 이 매트리스 위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뭐 어디 앉겠어요. 근데 매트리스가 사실은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그 작가가 여기에서 이제 뭔가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어떤 놀이를 줬어요. 그래서 이 놀이를 이쪽에서는 만들고 여기 앞에서는 이거를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볼 사람은 이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의자이자 작품이자 놀이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 밑에는 지도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여기에 하나의 스크린으로 이 작품을 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라고 했을 때는 이 스크린 안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시 공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이것이 공간하고 조우하고 있는 하나의 오브제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주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그냥 이 오브제 안에 이런 게 필수 있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공간이라고 영화의 공간, 영화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공간의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조금 여담으로 책에서 담는 건 아닌데 이번에 더 재밌었던 거는 올해 카셀 다큐멘터리 우리 외국에서 한 번, 여러 가지 유럽에서 한 번의 다큐멘터리들이나 그 비엔날레 같은 미술 전시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영상을 다루고 있는 방식이 또 굉장히 재밌는 거를 보게 됐는데 뭐였냐면 영상을 미술 쪽에서 영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뤄서 박경선 감독처럼 미술에다가 영상을 넣을 때 블랙박스에 넣고 그 영상을 주목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면 미술 쪽에서 영상을 만들 때 지금 이런 방식도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지만 바깥에 정말 초원이 펼쳐져 있고 창이 환하게 들어오는 빛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데에다가 이 영상 설치를 앞에다 그냥 두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영상 설치를. 그러니까 누구도 이 빛이나 바깥 풍경에 더 눈이 가지 영상 설치에 눈이 가지 않게끔 영상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영상이 엿먹어라라는 거랑 되게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데 거기에는 저는 물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쪽에서 도구로서 영상을 갖고 와서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떤 맥락을 만들어 갈 때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영상을 다루고 있는 것과는 어떤 방식이 차별성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몸부림 같은 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교차되었다가 다시 흩어지고 교차되고 흩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몇 가지는 사실 지금의 동시대의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가볍게 하나만 제가 한 얘기를 할게요. 한국,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는 현실을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시대에서는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훨씬 뛰어넘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지금 딱 키면 현실이라고 하는 영역이 다른 영역까지 지금 동시대의 시간성을, 공간성을 일탈해서 다른 곳까지 현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만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들이 되었어요. 그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제가 우리가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가다가 일어나서 정말 아프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건 꿈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상상 초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꿈꾸고 난 다음에 너무 도망다니고 힘들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딱 일어난 이 순간에 나는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현실의 영역이라는 것은 여러 질문들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록이라는 것.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도 기계, 영화라는 매체가 점점 발달하는 것은 당연히 기술의 발전하고 맞물려 들어가요. 근데 그 기술은 기술을 위한 발전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현실을 더 잘 담아내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기술의 매체인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안에서 지금 디지털의 영상 매체들을 여러분들 지금도 다 내장해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생활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이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제부터 어디까지를 기록이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아주 내밀하게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CCTV의 기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인데 이 기록들을 현실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총체적인 질문과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를 뽑는다면 기록과 표현이라고 하는 이 사이의 긴장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기록하는데 이 기록은 누군가의 기록이죠. 근데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고 싶나. 그래서 이것이 기록적인 것에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정보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가, 혹은 이것을 기록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표현이 만약에 강조가 된다면 조금 우리가 기록과 표현 사이에 이 사이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 제가 얘기했던 것들. 그래서 결국 이들 안에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흔히 나눴던 미시와 거시,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공적 기억과 사적 고백, 이것도 사실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 이것도 역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 기존에 분류가 되어 있었던 많은 분류들을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짚어봐야 되는 지점들이 특히나 현실을 진료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영역 안에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고 있고 그런 지점을 좀 보게 되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초과하긴 했는데요. 네, 그럼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4시 15분부터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재밌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뭐 질문거리도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보다는 저는 선생님이 더 걱정이 되거든요. 오늘 좀 특이하게, 네, 감독님들이 저기 플로어에 앉아 계셔서, 평소와는 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 보통은 이제 어디 영화제에서나 혹은 상영회에서 선생님 모드레이터를 하시고 감독님께 질문을 하거나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질문을 받으시는 입장이 되셨겠네요. 네. 그간에 이제 좀 혹시 뭐 서운하셨거나 당하셨던 게 있으시면 질문을 갚아주셔도 될것 같고, 또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뭐 공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는 뭐 영화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장하신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저도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혹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몇 가지 궁금했던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걸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이 영화가 책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영화와 공간, 특히 영화 속의 공간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광희의 의미로서의 공간과 협의의 의미로서의 공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강의를 하시면서도 조금 구분을 해주셨는데, 일단 광희의 의미로서는 영화 밖의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영화가 상영되는 조건과 상영되는 장소, 그리고 관객이 놓여 있는 자리,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하면, 영화 밖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극장이나 갤러리 혹은 갤러리를 조금 벗어나서 장소 특정적인 공간들, 그리고 스크린, 이런 건 영화 장치와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관객들이 서 있는 자리, 뭐 이거는 극장에서는 객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미술관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죠? 플로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전시장. 네, 전시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이런 게 영화 밖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영화 속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조금 협의의 의미,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가는데, 이때 굉장히 다양한 범주들이 확한 번에 들어오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연일 수도 있고, 그게 풍경일 수도 있고, 건축물일 수도 있고, 기념비일 수도 있고, 혹은 재개발 지역이 이제 개발을 재개발 과정에서 폐허가 된 어떤 도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는 재개발 현장의 풍경일 수도 있고, 또뭐 정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들으면서 설득은 되나, 조금 궁금했었던 게뭐 예를 들어서 정물과 기념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통 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물이라고 하지 않나? 라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범주들을 영화 속의 공간이라고 지칭하실 때 어떤 기준들을 세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글도 역시 선택과 배제가 카메라처럼 똑같이 선택을 하게 되는 배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선택을 할 때는 일정 정도 분류화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그 글을 쓰면서 공간이라는 말을 쓰게 됐을 때 공간, 뭐 장소, 지역 이런 것들도 사실 또 나누어지는 상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물들하고도 나누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술로 본다면 정물화와 풍경화는 다른데 이걸 모두 다 같이 공간이라고 넣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스크린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크린 안에서 사건과 인물을 배제하고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일종의 공간이라고 조금 통칭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도 공간. 이렇고 그다음에 스크린을 밖에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관객이나 관람객이 서 있는 그 공간 역시도
일종의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층위를 나누어가지고 공간이라고 짚고 이 책에서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풀어보게 되는지 그래서 확장된 개념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크린 밖에 있는 모든 공간들과 스크린을 통칭한 장치 교수의 스크린까지도 같이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서사적 공간 이미지라고 하는 건 이미지로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물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 건축물, 기념비의 공간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공간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영화라고 하는 매개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영화 안에 보여지는 것을 하나로 통을 쳐서 이미지로서의 공간, 그 다음에 스크린의 공간,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는 좀 협력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과 조금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기도 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평상시에 공간하면 떠올리는 각자의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공간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각자의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제별로 다르고 또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공간을 기능적으로 분리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뭐 안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런 그리고 뭐 또 부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능적으로 나누는 거겠죠. 이거를 좀 더 넓은 범주에서 보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통 나누는 어떤 기능적인 공간들 예를 들어서 주거공간, 집이나 방, 그리고 뭐 노동공간, 그리고 뭐 공장 같은 뭐 혹은 사무실, 그리고 여가공간, 뭐 공원이나 강변 이런 것들 등등이 되겠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공간들,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책의 논의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좀 빠져있다라는 느낌을 어느 순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었던 궁금증이 선생님께서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역사 그러니까 그것의 역사를 기술하시면서 1980년대에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에서 현장이 중요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의 관점에서 보시면서 지금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셨었는데 오히려 제 관점에서는 그러한 현장들이 사실상 주거공간, 노동공간, 여가공간 등과 결부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어떤 입장을 취하셨었는지 좀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책을 기술을 할 때 공간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기능으로서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화 안에는 그냥 하나의 공간 이미지로 다 이렇게 포괄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죠. 근데 현장으로서의 공간을 초월해서 공간 이미지로 가야 된다거나 혹은 현장의 공간과 비교했을 때 공간 이미지가 더 어떤 것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80년대 때는 현장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거기에 카메라가 있었음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집에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다루면서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현장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의 공간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공간을 다룰 때 그 공간이 무엇이다라는 걸 애써 설명하는 방식은 이제 넘어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지금은 과거에는 그 공장에서의 어떤 투쟁 공간, 그래서 그 공간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밀양에서, 소성리에서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고라고 하면 그 이름을 붙여서 사실 이미 제목으로 통해서 그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공간은 이제 기능적인 공간, 말했던 것처럼 현장의 공간인데 그 공간을 표현할 때 굳이 그것이 밀양의 어느 지역에 혹은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그 외에 수많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SNS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공간에 대한 정보적인 기능들은 추가로 충분히 찾아보고 있고 궁금증을 오히려 유발한다면 영화로서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견인의 작업을 해주는 걸로도 지금의 관객들이나 아니면 영화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또 다른 방식의 설명이자 이렇게
말하기의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능적인 실제로 공간 이미지가 굉장히 구체적인데 보편화되고 있는 이것들이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살짝 빼기는 했지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한계의 단점, 이제 한계와 그 다음에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한계의 지점보다는 가능성의 부분에 조금 더 이 책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의 부분에서는 굳이 우리가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설명하거나 알려주는 작업을 영화 안에서 그렇게 많이 공을 들이지 않아도 관객들은 그 정도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알게 되거나 알고 싶어지거나 그 다음에 알고 있거나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이미지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그걸 더 궁금하게 만들어주거나 알고 싶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거기다 덧대어서 올리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지로서의 공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현장으로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 것은 분명할 거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영화 안에 들어왔을 때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 안에서는 그 현실에서의 현장의 공간 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그 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방식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관객들의 인식이나 현재의 조건들을 조금 반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 책이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이제 계속 이어나가서 제가 조금 딱딱하게 이제 기능적인 공간들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선생님의 연구 출발점이 2000년대 후반 이후에 한국 다큐멘터리를 이제 다루게 됐고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미학적인 실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성이 표출되는지를 이제 다루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0년대 후반은 사실상 제가 딱딱하게 기능적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공간들 주거, 노동, 어쨌든 생존권이나 도시권과 관련된 그런 공간들의 문제들이 사회적 국면으로서 나타났었죠.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뭐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던가 4대강 사업, 서울 뉴타운 개발, 용산 참사, 홍대 두리번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 위량 혼합 등등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게 과거의 용어로 그대로 쓰면 현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온다가 되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80년대, 90년대 이어져던 그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식으로 현장들을 이제 표상해내고 있거나 해석해내고 있거나 재정리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이러한 여러 사회적인 국면이 드러나는 그 공간들은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책에서도 조금 이제 그걸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책에서 보시면 제가 앞에 부분에 이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역사,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역사의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해서 보면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세 가지의 지표라고 해서 그 처음 시작할 때 일부의 일정에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들어갔던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플러스 그다음에 미학적 시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 명명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던 그 같이 가게 이 책을 통해서 명명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가장 가깝게는 이번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던 전국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던 작품이 박근혜 감독의 소성리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소성리 작품은 사드 배치를 이제 소성리에다가 하게 되면서 그 소성리에서의 그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근데 사드 배치가 왜 되면 안 되냐, 뭐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 영화 안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영화는 거의 영화의 한 반 이상은 그 공간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의 일상의 호흡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식물을 심고 그죠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마을길을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마을 해감에서 자고 있고 그러면 감독은 같이 카메라가 할머니하고 같이 잠도 자고 이러면서 그 호흡을 완전히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하다가 이제 영화 중간에 정말 딱 한 번 정도가 그 싸움을 하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장면들을 현장에서 많은 경우에 현장에서 다룬 작품, 현장 투쟁을 다루고 그 투쟁의 의미, 이야기 뭐 이런 거를 한다면 영화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플랜카드들 정말 많은 플랜카드들이 있는 것들의 풍경들을 그냥 마을 공간의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근데 딱 한 번 그렇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시 그들의 일상들 안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왜, 그러니까 왜가 아니라 그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평화가 뭔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화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실제 평화가 있는 공간에서 평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되게 역설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평화, 독립, 자유 이런 말들은 자유가 있는 공간에서 자유를 얘기하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공간에서 생성되는 되게 흥미로운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그 현장 투쟁, 액티비스트로서 현장에서 현장 활동가를 진짜 오랫동안 했던 그 박배일 감독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가장 문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화제 기간 내내 사드에 관련돼서 플랜카드를 들고 바깥에서 현장에서 그 계속 그 서명을 받고 그것을 알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했던 말은 진짜 평화는 이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평화야. 여기에다가 사드를 왜 배치를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질문을 다시 찾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사드가 뭐야? 라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 사드 배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분들에게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할머니들이 우리는 사드병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드 맨날 이제 사드 투쟁에 나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농산물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막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때 나한테는 저게 6.25에서 전쟁하고 되게 닮아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불쑥불쑥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투쟁하면 거기에 막 맹신해서 혹은 그 투쟁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의 삶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내가 오히려 그것을 가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죄책감을 가지거나 혹은 또 싸움이야 하는 어떤 이런 괴리감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분들은 여전히 일상 속에서 근데 저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진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쟁 무기를 들여와서 평화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평화인데 왜 저기다 저게 들어왔지? 그럼 저게 왜 안 된다고 저분들이 저렇게 일상을 내팽개치고 저렇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영화 안에서 보게 하고 영화의 호흡은 많은 사람들이 보다가 잤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왜냐면 그 잔잔한 호흡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건데 그 어떤 액티비즘 다큐멘터리보다 굉장히 힘있는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상으로도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이 중요했던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담아낼 때 많은 과거의 80년대 현장이라고 얘기하면 투쟁을 하고 투쟁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투쟁해서 무엇을 우리가 더 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관객에게 계몽과 촉발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호흡을 느끼게끔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영화적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액티비즘 활동가로서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중의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의 논의들을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때 동시에 그것이 영화 밖에 그 공간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들 또 플러스 영화로서의 완성도라고 하는 것들의 몇 가지의 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히 자기 표현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현장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서는 말했던 것처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호흡과 그 공간과 어떻게 조화하는가 이런 것이 담겨져 있을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수성이라는 작품에서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장 최근에 그래서
액티비즘 다큐멘터리 영화 역시도 이 공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다층적인 고민과 실험들이 들어 영화적으로 혹은 그 현장에서 같이 풀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인 거죠. 근데 약간 여담이긴 한데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그거를 진행을 할 때 실제로 소정리에서의 할머니들이 35분이 오셨어요. 버스를 타고. 근데 그분들은 먼저 감독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그 영화를 본 상태에서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하니까 힘을 서로 실어주고 또 부산영화제에서 소속내 투쟁을 하려고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공간을 사실 많이 와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너무 재밌었던 게 극장에서 이제 어떻게 자리를 매치해서 앉아야 되는지 모르고 제일 편한 자리 앞자리 이렇게 앉았다가 관객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막 그래서 영화가 시작도 되게 좀 천천히 됐어요. 시작도 천천히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니까 마을 극장하고 똑같은 반응이 극장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누구 손인데 저렇게 씹으면 안 되는데 뭐 그리고 저건 된장인데 저집 된장 잘 담갔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영화에서 제일 정말 근데 영화에서 있는 분들이 여기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의 공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극장 안의 공간과 스크린 안과 극장 밖에 있는 공간이 막 연동이 되는 상황들이고 그 상황에서 영화가 그 소송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잔잔한 작품이고 중간중간에 사운드로서 약간의 실험들이 일어나요. 어떤 이렇게 불안함, 불길함 이런 것들 굉장히 그 세련된 사운드로 일어나는데 사운드를 통해서 완전히 적막해지는 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화를 받고 네, 부산 영화제 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기 시작하는데 다 하시고 끊으시는 거예요. 말을 다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사실은 그 소성이라는 작품 거기에 있는 관객들이 그걸 가지고 만약에 정말 그 영화만을 보는 왜냐면 부산 영화제는 굉장히 시네필들이 많이 오는 것들이고 오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낼 법도 한데 사람들이 다 같이 웃었어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영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것과 그 소속미이기 때문에 다른 영화하고 좀 다르게 근데 감독은 굉장히 영화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거나 그 호흡을 같이 느껴야 되는데 다른 호흡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그게 현장과 연동되는 또 다른 호흡의 또 다른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너무 즐겁게 영화를 봤어요. 심지어 거기 올리브스톤도 있었거든요. 올리브스톤도 되게 즐겁게 영화를 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 동시대의 또 다른 방식의 그 공동체 상영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분화되어서 영화란 이런 거 가는 게 아니라 현장과 영화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미지라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방식의 의미화 내지는 그 설득의 방식들로 내재되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사례로 기억이 되네요. 저는 간단하게 영화 속에서 현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영화는 무엇인가라는 답변까지 성실히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혹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생각 혹은 의견 혹은 뭐 이제 앞서서 책을 먼저 읽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의견들도 같이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냥 느낀 점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연구나 모든 작업들은 사실은 이 작업을 딛고 일어나는 또 다른 사실 발판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과정이기도 하고 이 발판을 밟고 또 다른 연구나 또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작업들이어서 보시면서 드신 생각들 지금 이동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분류화를 했지만 다른 분류화라는 것들도 있는데라는 피드백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감사한 피드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하거나 또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가서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하면서 다르게 이야기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편집장님이 저한테 두 개의 질문을 주셨어요. 신청하셨는데 그 신청하신 분이 오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라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행복이 뭘까요? 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 공간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과 행복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그 자체가 제가 너무 불행해져가지고 행복을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제가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도 사실은 되게 다른 방식의 접근을 또 해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연구라고 하는 것들에서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조건들, 삶이라는 걸 같이 보게 만드는 것들이어서 그 질문 받고서 사실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 질문 때문에 사실 이 PPT가 다시 시작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책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책의 부분들을 따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혹은 이 책의 제목을 보거나 이 저자 강연회를 들으려고 하시면서 생각했던 것들, 어떤 기대, 나아가서 그 기대에 대한 좌절,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행복에 대한 물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저는 대학원생인데 제가 졸업 논문을 써야 돼요. 근데 저도 영화 언론학과인데 어쩌다 보니까 사실 도시공간에 먼저 관심을 갖다가 이걸 연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또 영화를 좋아해서 그러면 영화와 도시공간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 해서 수업도 듣고 강연도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제가 이제 수행을 다 하고 이제 막상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뭔가 겁에 지긴 건지 쫄은 건지 시작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이거를 이 이메일을 받자마자 제가 금요일날 이메일을 확인해서 바로 신청 어제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온 거거든요. 어떻게든 뭔가 시작할 뭔가 계기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그걸 얻고자 하고 왔는데 이거 쓰시는 것도 졸업 논문을 지금 다시 책으로 만드신 행복하셨나요? 저희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요즘 순간순간 모든 걸 되게 빨리 까먹는 상황이고요. 기억이라는 건 되게 재밌는 게 최근의 기억으로 계속해서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어땠는지라고 하는 걸 남는 게 아니라 최근에 기억으로 이제 다시 대체되어서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책이 나온 지금에서 봤을 때는 그때 시간이 되게 행복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근데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었는지는 아마 그 팬츠님들도 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행복이라는 게 우리 깔깔깔 하하하 행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연구하는 자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추적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야지 되는지 인간의 삶이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그건 여전히 질문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계속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것의 성취감으로 행복을 느껴야 되는가라는 것도 저도 제 인생에게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연구자로서는 흩어져 있는 것들이고 그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모아내서 그것을 다시 표현하는 작업들이 단계 단계마다 자기와의 미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션을 하나하나씩 해서 나한테 그러니까 남에게가 아니라 나한테 성과물로 그것이 바라봐졌을 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 만한 작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아름답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초보 과정과 중간 과정, 나눔 과정을 뭐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어쨌든 지켜봤는데 정말도 몇 번 실려가시고 네. 그걸 보면서 아 논문은 몸이 아파야지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자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논문 쓰기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고 네, 그 외에 또 책과 관련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질문 드리고 싶 사연을 괜히 다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보다 잘해서 그러니까 뭔가
기만을 듣거나 사건을 목도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뭐랄까 어떤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대안적인 재현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은 것 같아서 저는 책 서문에 이제 탄력서화되고 비장소화되면서 공간이 그 뿌리 뽑힌 감각이라는 걸 약간 꽂혔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어쩌면 저 그냥 계속 서울에서 이주하면서 너무 빠르게 장소들이 사라지면서 그런 장소 없음? 그러니까 장소라는 이미지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감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작업을 한 결과로서 뭔가 공간 이미지, 비서사적인 공간 이미지가 어쩌면 징후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런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저도 출발의 지점에서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굉장히 길게 한 챕터를 썼다가 다 덜어냈던 부분이면 작업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 혹은 내가 아는 척하면서 쓰는 것이 어느 순간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지는 순간이 있는데 저는 사회학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근데 사회학자가 아닌데 논문의 사회학적인 방식에 어떤 시대를 읽는 것들을 막 집어넣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었어요. 나는 영화하는 사람이라면 영화에 관련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쓰는 거고 그것은 이제 레퍼런스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뿌리 뽑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공간의 이미지로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또 맞물려서 들어갔던 게 우리가 이제 어묵했던 10년의 기간 동안이 지금 미학적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과 맞물려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박형선의 영화 영역에서는. 근데 그 기간에 한쪽에서는 굉장히 재개발이나 어쨌든 계속 그 공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을 시키고 그래서 그 내가 돈을 모아서 이거 살 것이냐 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되면 얼마나 부자가 우리 동네가 될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억, 감각 이런 것들은 다 와해시키는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어떻게든 부여잡으려고 하는 어떤 작은 몸짓 같은 것들이 공간 이미지에서 그 근대적 잔여로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또 동시에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역설적인 건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면 굉장히 그 공간성을 관광 상품화 시켜가지고 되게 다 보여주잖아요. 막 예전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수원은 어떤 공간, 막 어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기념비적인 공간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관광 상품화 시키고 그 상품화 시킨 게 다시 경제로 환원이 됐을 때 우리는 이 수원은 이만큼의 네임밸류를 얻었어.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마다 막 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희한한 현상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감각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안에서 이 공간의 이미지나 공간성이 되게 풀어지는 방식이 이미지로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주목하게 되는 그게 같이 등장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탈맥락화되지만 동시에 영화 안에서든 영화적 공간으로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중의 감각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녹여져 있는 부분들이 앞에 조금 있습니다. 아주 길게는 여전히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이제 여기다가 깊게 담지는 못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제가 중간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그 질문과 관련된 답변이 저는 그 4부 9장에 조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4부 9장이 뭐냐면 장소 특정적 수행 다큐멘터리 영화 암시적 공간 투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강의하시면서 이 부분의 내용들은 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말하자면 딱 이 동네에서 지금 계속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석유동부터 해서
망원동 이쪽. 사실 제가 여기 4년 동안 살다가 작년에 젠트리피케이션 당해서 경기도로 쫓겨났는데 취소된 월세를 이기지 못해서. 근데 1년 만에 최근에 이제 지금 다시 왔다 갔다 여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가던 카페가 세 군데가 딱 있었는데 거기를 정해놓고 몇번 돌아가면서 뭐 공부를 하라고 하거나 피를 마시거나 했는데 거기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동네 제가 유일하게 알고 지냈던 친하게 지냈던 분이 편의점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만 이제 약간 근근히 버티고 계시는 듯한 모습을 볼 때 좀 뭔가 짠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구장은 어떤 거냐면, 말하자면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혹은 뭐 행위하고 있는 이러한 일상적인 공간들이 자본에 의해서 뺏겨나갈 때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미학적으로 어떤 실천을 하고 있을까라고 보여주는 게 구장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영화 감독들이 특정 공간에 들어가서 해프닝을 벌이거나 혹은 뭐 퍼포먼스를 벌이는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 할까요? 후속 작업. 마지막 질문. 아, 아닌데 후속 작업이라기보다는 연구자로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서 다시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작품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우리가 뭐 이름하여 현장 비평가로서의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관심은 일단 그 지금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액티비즘 다큐멘터리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말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의 그 시기, 그러니까 각각의 시기를 제가 나누는 건 그 시기가 이렇게 이렇게 끊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부둥켜 안고 그 시기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품어 안고 다음으로 넘어가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계몽적 시기라든지 성찰적 시기라는 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몽적인 게 어떤 식으로 성찰로, 그리고 성찰을 끌어 안고 다시 어떻게 미학으로 해서 지금의 다음 이제 또 이런 유연의 시기들은 분명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그 시간,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또 변하면 작품 안에서도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변화들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서 최근에 만났던 이제 현장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들의 작업들이 굉장히 영화적 완성도가 뛰어난 상태, 관객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공간의 문제의 부분과, 그 다음에 그런 소통의 방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저의 지금 최근에 관심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액티비즘 혹은 정치적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연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되게 불편하게 만나는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는 이제 방송 쪽에서 너무 저널리즘인데, 저널리즘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했지만 김광석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사건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들이 저널리즘 쪽에서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도 되게 흥미롭고, 그 지점에서의 일종의 사회적 파장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화적인 맥락 안에서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된 거예요. 비평의 영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 저널리즘 쪽에서 넘어와서,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그 여러 가지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서 방송 저널리즘이 재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았고, 그래서 그들이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진영으로 넘어와서 일련의 작업들을 하게 됐을 때 영화적인 맥락에서나 아니면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나, 그리고 그 영역들을 풀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학장 영역에서나 일어나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
그거를 뭐 해라 안 해라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 그 일어나고 있으면서 풀어가고 있는 방식들이 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저는 김강석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다큐멘터리의 영화에서의 윤리라고 하는 것, 윤리를 적인 재현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표면화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남들보다 좀 긴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무슨 작업을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 단상들을 지금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어떤 것을 또 풀어가서 작업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혹은 뭐 한정 비평가로 풀어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방법 차원에서도 여담이긴 한데 방송 다큐멘터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모든 영화의 통합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질문을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영화 그 다루 선생님이 주목하셨던 영화들이 주로 이제 자연적인 풍경을 보여주더라도 그것이 어떤 근대적인 자연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연들이 지금 방송 다큐에서는 굉장히 클리셰화되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백하자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인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곳에서 보여주는 자연 오늘 혹은 극한 직업에서 보여주는 이런 자연과는 네, 선생님 관심 있으신지 어쨌든 지금 네. 방송 영역에서는 그러한 자연들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으로서 보여지다가 지금은 조금 뭔가 희화화되고 공간 자체가 캐릭터화되고 전형화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평소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관습적으로 자연이나 공간을 보여주는 데에서는 저희들한테 되게 낭만화되는 자연, 아니면 되게 오락화되어 있는 자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거는 분명히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낭만화되어 있는 자연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자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이라는 단어, 안에 시골이라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러왔을 때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관념적으로 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계속 소구되는 이유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호불호를 나눈다면은 그런 자연을 별로 그리고 저 자신도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나 도시인으로 태어나서 도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꿈꾸는 자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좀 경계를 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근데 뭐 즐기는 것 차원과 좀 다르죠. 이런. 네. 네, 그럼 뭐 끝으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한 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선생님 마지막 멘트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 피터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뭐 어쨌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저자 강연에 이건 와서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공조 형식으로나 뭐 이렇게 할 때 저자라는 걸 이 책을 오롯이 제가 책임을 져서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거는 좀 다른 얘기 처음에 이 책을 논문으로 쓸 때는 내가 쓰고 있는 생각을 그냥 풀어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책을 만드는 과정을 이 갈무리의 편집장님이랑 같이 하면서 배웠던 건 뭐냐면 읽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는구나. 내가 그걸 간과하고 그냥 내 책을 낸다고 잠깐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만들 때 그걸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이 책을 만들 때.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클지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고 저는 이 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모범적인 저자 강연을 지금 제가 끝내긴 하는데 근데 정말 제가 이 책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비주얼로 성공하겠다, 외모로 성공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책이. 이건 스크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
스크린 이미지를 같이 가져가면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스크린의 이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쪽도 좀 예쁘잖아요. 많이 소장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져온 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경유해서 또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